호기심이 많다는 건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호기심 좋죠, 호기심. 네, 호기심. 호기심이 많으면 저는 호기심 좀 있는 편이거든요. 어때요? 저도 뭐 궁금하죠. 궁금하고 잘 못 참고. 잘 못 참아요. 네,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괴롭히고 싶을 때 궁금하게 만들어요. 맞아. 그럼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약간 뭐 할 말 있는 것처럼 해놓고 아 근데 있잖아. 아니다. 이거 진짜. 좀 짜증나. 너무 빡침 그거. 저도 그래요. 무조건 들어야 되죠. 맞아. 어떻게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든가 했으면 끝까지 하든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으니까 그 드라마 볼 때도 그 마지막에 진짜 그 딱 한 회 끝날 때 뭔가 엄청나게 궁금하게 해놓고 탁 끊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씨 진짜 빡친다고 그게. 그래서 못 끊는구나. 네. 한번 시작하면. 한번 시작하면 제가 드라마 끝까지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다 중간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보통 보면 드라마가 하나 동안에 이제 기승전결이 이렇게 있고 뭔가 진짜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딱 끊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음 화에 어느 정도 해소가 돼.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다시 빌드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깐 휴식 기간이 생겨. 뒤에가 안 궁금한 그때 끊어야 돼.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고 과감하게 거기서 꺼야지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 화를 끝까지 봤다? 절대 비슷해. 못 끊어. 와 이건 나와 비슷해요. 그래서 전 너무 좋은 게 요새 제가 최강야구라는 그 예능을 되게 즐겨보는데 최강야구는 한 경기가 한 회에 끝나요. 그래서 그 회를 끝까지 보면은 그 경기의 결과와 감상까지 다 즐기고 되게 흐뭇하게 다음 주를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난 그런 프로그램이 더 좋아. 평화로운 거 결과 다 나오는 거. 저는 방법을 좀 찾았어요. 저는 드라마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안 봐요. 저는 끊어서 봐요. 잠깐 씬 나오고 딱 끊고 그 다음 씬 나올 때 딱 끊고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다가 화장실 가서 한 10분 보고 끝. 안 보고 딴 거 막 하다가 또 잠깐 보다가 쉴 때 또 끝.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내가 딱 거기 몰입하기 시작하면 궁금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 몰입이 되기 전에 끊어. 이거는 나는 약간 안 하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컨텐츠에 엄청 몰입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명호 씨 그 드라마 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치, 그치. 뭐 김밥 먹으면서 막 10분 보다 끊었다 일하다가 쉬는 게 아니 그럼 드라마가 집중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랑 아니 참 사람마다 진짜 제각각인데 진짜? 또 2시간 동안 보는 거 싫어해갖고 맨날 30분짜리 유튜브 요약만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이게 뭐 호기심의 유형과 정도도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거나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찾아봐야 돼. 네, 알아야 돼 그게 뭔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 약간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약간 아까 그 뭐 하나에 딱 몰두해서 보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일할 때도 그 일에 들어갔다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게 발전하는 거죠. 맞아. 네. 호기심은 정말 좋은 저는 그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호기심이 너무 과하면 본업이 망가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좋아요. 호기심은 장려하되 적절히 조절하는 걸로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942 배너 써던 전보 예고 드렸던 대로 같이 해볼 건데요. 722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에 스쿼드 직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유하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었다. 다 약간 뭔가 그 유한 느낌으로 그때 사운드를 저희가 들으면서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은퇴한 영웅 8.5 은퇴하고 좀 이제 순해진 거죠. 원래는 현역 때는 장난 아니었는데 은퇴한 그런 느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배너라는 거는 여기 이 배너가 있어요. 이렇게 그 광고판 같은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달려있죠. 이게 바로 배너입니다. 이게 42년도 배너의 서던 점퍼 모델인데 여기 보면은 이 문구가 써있죠.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이게 뭐예요? 깁슨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느낌. 깁슨만 있어도 돼. 네, 깁슨만 있어도 돼.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브릿지가 이제 밑으로 돼 있죠. 그렇죠. 벨리 다운입니다. 네. 벨리 다운 오픈 슬롯 브릿지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1.9kg, 두께는 119mm에 구프리티 뚤레가 80mm로 상당히 피지컬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굵고 이렇습니다.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모델이고요. 서멀레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로즈우드 축구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왕이라고 했죠. 깁스는 기본적으로 마호가니 맛집이긴 하지만 이거는 로즈우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했었던 사이베너는 로즈우드 모델이었어요. 피니쉬는 씬 피니쉬 니트로 셀룰로스 V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C쉐입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헤드머신 오픈백 크림 버튼이고요.
너트는 본넛에 스트링 게이지 012 사용하고 있네요. 너트너비 44.95mm로 거의 45입니다. 지판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629mm에 12-19 레전드 와이어 프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벨리 다운 브릿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로즈우드 소리. 아, 나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네. 약간 요 사양이 그 45나 그 허밍버드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로즈우드로 올라갔으니까 좀 이 정도 기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우, 기름 좋아요. 네. 이게 훨씬 더 제 저한테는 현대적인 느낌이에요. 네네. 네. 목가적인 느낌보다, 그죠? 어때요? 저도 확실히 그 로즈우드의 질감이 묻어나오는 게 이제 깁슨의 소리가 마구마이 사운드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약간 살짝 어색한 느낌은 있긴 있는데 역시나 잘 만든 로즈우드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색하다는 말이 전 여기서 좀 느껴져요. 아, 네네네. 핑거에서. 그러네요. 그 핑거를 쳤을 때 그 약간 울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마호가니에서 나오는 약간 사글사글하면서 이게 깁슨 특유의 그 사운드가 약간 너무 고급진 느낌. 네, 지금 명호씨가 연주하고 계시는 건 요새 6위의 날에 스페셜 OST로 발매된 스텔라 장님이 부른 선물이라는 곡입니다. 좋네요. 이 곡의 재밌는 비하인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편곡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기타 치신 걸 먼저 받아갖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그쵸. 편곡을 했잖아요. 그 크레딧에 보면은 어쿠스틱 기타 바이 황명음, 일렉 기타 바이 이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중간에 잠깐 합주를 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네, 중간에 솔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약간 기타 한 대로만 나오기 조금 심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흐명 반주에 제가 위에 얹어서 저희가 어쿠스틱 합주를 잠깐 한 그 중간 부분 기억나시면 반갑게 뭐 이렇게 나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 부분은 저희 이제 어탐 생각하고 반갑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아르페지오 사운드에서도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로즈우드라도 깁슨 감성이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운드가 저 텅텅거리는 저 호방한 감성. 맞아요. 이거는 마호가니하고 다르죠. 이런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이게 스트럼 사운드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럼 사운드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핑거 사운드는 저는 마호가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현대적이야. 깁슨 치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마호가니에서 이제 뭐랄까 현대적인 건물을 올렸다 의 느낌은 좀 좋은데 이거는 현대적인데 약간 일부러 이게 시외로 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군요. 같은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느낌이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깁슨을 하면 대부분 마호가니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뭐 그 마호가니에 익숙해져가지고. 대한 익숙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로즈우드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좋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요 노래는 아마 이제 곧 발매될 거예요. 발매가 되는군요. 예, 한 1년을 기다렸어요. 네, 새벽 산책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동화책과 새벽 산책 요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곡들 조만간 발매되면 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아,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깁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호가니 사운드, 네네. 최고의 마호가니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즈우드 되게 좋은 기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저는 이제 그때 명음 씨가 유학이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유비 얘기를 한 거였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초고의 그 영웅들 중에 가장 좀 뭐랄까, 그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가장 패권을 차지하기 애매한 캐릭터였는데 맞아, 맞아. 유했기 때문에 물을 흐르는 듯이 이렇게 결국에는 패권을 갖게 된, 그게 사실 이 기타의 어떤 그런 좀 로즈우드로서의 그런 풍성한 부드러움, 약간 이런 편안함 이런 것들과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비 같은 기타를 사면 걱정할 거리가 없다. 유비 무한 이렇게 드리도록 무한 오케이. 네, 유비 무한입니다. 네. 유비 같은 기타를 사면 걱정이 없다. 유비 무한. 잘한다. 잘하네. 줄 서먹기. 제가 2020년 거 줄 서먹기. 네.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네요, 스쿼드는. 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동점이네요. 동점입니다. 사운드 하나, 디자인 하나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78 동점인데 이게 보통은 로즈우드랑 마호가 아니라 같은 스펙으로 나왔을 때 로즈우드가 조금 한 1, 2점 더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쵸. 역시 여기 깁스는 마호가니 맛집이라 마호가니 모델이 오히려 조금 더 점수가 높은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1942 배너 78점 고득점 받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에 맞이 않는 기타 OM의 영원한 버즈비의 그 영웅 기타 중에 하나죠. 네, 트로마입니다. 트로마. 이거 오랜만에 보죠. 네, 트로마 오랜만에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구덜. 하지만 아무리 봐도 반가운 기타죠. 네. 또 감동할 준비하고 트로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